불교나 유교나 도가 다 마찬가지예요. 신을 믿어요. 하지만 그 신은 완전성이 아니기 때문에 신 자체에 저거 목적이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 성인이라고 하는 게 최고급이고 이게 이제 부처님,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되는 거고 요보다 좀 떨어지는 한 끗 차이로 떨어지는 게 이제 보살이죠. 신은 이 밑에 있는 거예요. 신은 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보살한테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게 이제 정초에 기도를 하는데 정초에는 신중기도입니다. 대부분 거의 모든 사찰에서 하는 게 신중기도예요. 그래서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부처님한테 기도를 안 하고 신에게 할까요? 실무자가 중요해요. 저도 일을 해보면 윗대가리하고 어떻게 쇼부를 보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일 전체에 있어서 전체가 흘러가느냐로서 중요한 거고 실무자가 틀면요 진짜 짜증납니다. 이게 잔 걸로 말하기도 좀 애매하게 트는 놈들이 있거든. 조선 후기 이방 같은 놈들이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아주 꼬롬해. 그리고 피곤해. 피곤해. 위에서, 그래서 위에다가 꼬발르면 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내가 그 잘해주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겠어. 위에는 더 이상 말을 못하겠고, 야, 실무자가 꼬면, 아, 인생 피곤해. 그 실무자가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들은 사소한 것들,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되는 것들은 불보살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고 사소하게 발복해서 그러니까 뭐 땅을 팔아야 된다든지 땅도 좀 큰 걸 팔면 상황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이 뭐 찌질이들은 큰 걸 팔 일이 없잖아. 뭐 수천억짜리 뭐 이런 땅을 팔아야 되나? 누가 그런 거 하던데? 뭐, 수백억을 들여서 건물을 진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뭐라 그러냐면, 그냥 쓰고 죽어. 아, 우리는 이렇게 저렴한 생각. 그렇게 해서 더 불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쓰고 죽어. 쓰고 죽어. 그런 거 하다 골병 든다. 우린 저렴한 생각. 얼마나 좋아. 그리고, 쓸 때 같이 쓰면 더 좋고. 같이 있으면 최고고. 근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막 크게 일을 벌리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상 꺾였으면 그냥 쓰고 죽는 게 제일 편해요. 애껴가지고, 뭐, 장기적으로 뭐 투자를 해가지고 아들 좋은 일 시키지 말고, 그냥 홀랑 날름 이렇게 써먹고 죽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네, 행복하게. 그래서 그런 걸 뭘 팔고 그 다음에 뭐 취업 같은 걸 해야 되고 취업 뭐 이직 이런 것들 뭐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죠. 예전 같으면 취업도 쉽게 되는데 요즘은 뭐 그게 다 어렵잖아요. 세상이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가을에 하면 대기업에서 공채 뭐 이런 것들을 다 공동으로 모집을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거의 다 사라졌고 특별히 몇 개 회사 외에는 이제 공채가 없죠. 그리고 뭐 경력직을 한다는 등 뭐 한다는 등 이러면 이게 다 그냥 아르마리로 들어가 버리거든. 물론 객관적으로 능력이 압도적으로 있으면 모르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냥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지금 사회가 더 힘들어졌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잔 거는 신에게, 신들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절에는 언제나 신중단. 신중단이 어떻게 보면 비서실이에요. 문고리 권력? 문고리 권력? 그래서 상단에, 부처님을 모신 상단에는 불보살이 있는 거고 그쪽에 메인,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신중단이 있고 신중단은 불단의 좌측에 있습니다. 언제나. 좌측이 1, 2, 3이거든요. 순서상으로. 그래서 이게 주인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 동궁이라고 들어보셨죠?
왕자를 동궁이라 하잖아. 왕자, 태자, 태자는 아니고 세자 이런 걸 동궁이라고 우리가 사극에 쓰잖아. 그게 왕은 남쪽을 보고 앉거든요. 왕은 대전을 보면 대전 그 뭐 근정전이나 인정전 이런 게 남쪽이거든요. 남쪽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동궁이면 좌측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은 동쪽. 그러면 사위는 어떻게 되느냐? 서방. 그래서 서쪽. 그게 서방이에요. 사위는 서방. 그렇게. 이거는 내 핏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 핏줄. 아니, 그렇게 가는 거라니까? 진짜? 동서로. 아들은 동쪽. 그러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런 거거든. 뭐, 며느리 이렇게 볼 때 무슨 뭐, 딸같이. 웃기고 있네. 이게, 이렇게 피로 다 나눠져 있다. 피로. 아이고, 씨. 그런 말이나 안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 차라리 낫겠는데, 그런 말을 하면서도, 아유, 며느리가 그러면 되겠니? 이러면, 씨, 미치지? 딸 같은 며느리는 이 세상에 내가 보기에는, 몰라,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 우리나라 안에서는, 아직까지는. 딸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엄마가 있으면 자빠져서 있지. 그리고 엄마가 하잖아. 며느리가 쇼파에 자빠져 있어봐라. 그 시어머니가 어우 내 딸 잘 자빠져 있네 이렇게 할 것 같아? 저게 도대체 시어머니를 뭘로 보고 이렇게 나온다니까? 딸이 자빠져 있어봐. 뭐 어쩔 거요? 그냥 입만 놀리면 되는데, 입만 이렇게 나불나불 되면 되는데, 뭐 좀 뭐 이렇게 해봐 뭐 이렇게 하면 엄마가 아유 그거 네가 좀 해라 그러면 에이 내가 이놈 짓고서 가는다 이러면 될 건데, 이게 뭐 며느리하고 딸하고는 절대 안 같지. 옛날에도 그랬다니까. 이게 동서 이렇게 동궁서방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부처님을 중심으로 좌측의 신중단이 배치가 되는 거고, 저게 이제 문고리 권력이에요. 옛날 조선으로 얘기하면 도승지. 예. 도승지 권력이라는 게 엄청나거든.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요. 정승판서 위에 도승지. 예. 도승지가 정승판서보다도 끝발이 더 세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도승지는 힘을 못 썼고, 승지들이 힘을 못 썼고, 이제 힘 쓰는 거는 황제권이 워낙 강하니까 내시들이 힘을 쓰는 거. 그게 다 이제 문고리 권력이에요. 어떻게 보면 도승지는 실세 권력이고, 내시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들 굉장히 많거든요, 중국은. 삼국지만 읽어봐도 십상시 뭐 이래가지고 10명의 황관들이 이렇게 해갖고 황제를 돌려버리잖아요.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내시 오야급이면, 내시에서 짝 먹으면 왕급입니다. 황제 바로 밑에 왕급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세는데, 얘네들은 비선실세지. 정확하게 말하면 비선실세. 도승지는 정선실세입니다. 원래 비선실이니까, 원래 그거는 이렇게 창구가 열려 있는 거고, 내시들은 비선실세입니다. 그래서 이 신중단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정선실세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불보살을 대체해서 잡무를 처리하는 실무 집단. 그렇게 해서 총 39명이 나옵니다. 9명이 나오고, 요거를 위라고 해요. 신을 세는 단위는 위.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명, 몇 명, 신은 몇 위. 그래서 위패가 몇입니까? 이렇게 되면 위, 신을 모시는 게 몇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위 이렇게 하죠. 신위. 예. 그래서 신을 모시는 거고 39명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화엄경 세주 묘원품에 나옵니다. 39명이. 예. 그렇게 해서 39위. 그래서 화엄성중이라고 하는 거고, 중국에도 원래 불교 들어오기 전부터 신이 있었겠죠. 도교가 있으니까. 도교도 있고, 유교에서도 신을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유교의 신은 대부분 이제 조상신인데, 그 외에도 대표적인 게 종묘사직,
그 다음에 산천에 제사를 지내고, 뭐 이게 있어요. 지방 관리들 다 산에게 성황신, 성황제를 지내거나 뭐 이런 거할 때는 대부분 제관이 그 지방 고을의 수령입니다. 수령이 담당을 해서 성황제를 지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황 중에서 제일 유명한 성황이 대관령 국사 성황신. 그 범일국사가 겸직하잖아요. 네, 범일국사가. 범일국사라고 이게 사골산문의 시조인데 이큰 스님인데 이분이 워낙 대단하니까 나중에 겸직을 하거든요. 이제 민간적으로도 굉장히 추앙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관령이 옛날에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고 험난했거든요. 이 영동에 사는 사람들은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넘어가야 되니까. 아, 미치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강릉이나 이런 쪽 사는 사람들이 경주가 수도일 때는 되게 좋았었고 서울이나 개성이 수도가 됐을 때부터 대관령을 넘는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경주면 이렇게 해안으로 쫙 내려오면 되거든. 예. 그래서 대관령 넘는 게 너무 힘들대. 아, 걸어서 넘으면 그렇게 힘들대. 아, 몰라, 나도. 나도 몰라. 뭐 걸어서 넘을 일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길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터널로다가 착착착 하는데 그것도 대관령도 터널 아니고 이 꼬불길로 가면요. 와, 이거 멀미 코스예요. 엄청납니다, 그거. 야, 그걸 걸어간다라고 하면 사람 죽지. 예,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대관령 산신이 김유신이고 대관령 국사 성황신이 범일국사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그 제사를 주관했기 때문에 나중에 단오제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돼도 그 단오제의 주신도 내나 저 뭐야 범일국사거든요. 그래서 국가 주도로 범일국사에 대한 이런 추모들은 지금도 현재 국가 주도로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도 관장이 그 지방의 수령이 그렇게 했었던 거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범일국사가 투잡도 아니고 쓰리잡입니다. 불교 쪽에서 하나, 그 다음에 대관령 그 성황신, 그 다음에 강릉 단오제 주신. 근데 애석하게도 이게 대부분 명예직이라서 월급이 안 나와요. 이게 그냥 명함에 한줄 넣는 것밖에 없다는 거. 이게 월급이 나오는 게 좋은 거거든. 월급이 나오는 게 좋은데 월급은 안 나와. 그렇죠. 안타깝지. 이 양반이 내가 보기에는 아마 살아계셨을 때 복전함에 이게 돈을 잘안 넣는 것 같아. 그러면 이게 돌아오는데. 아, 제가 얘기했잖아. 복전함에 돈 넣어야 돌아온다고. 그래서 이게 제가 늘상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 스님들 보면 복전함에 돈은 잘안 넣고 맨날 절만 부처님한테 절만해서 신도한테 절만 받지 돈을 못 받는다.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복전함에 돈을 넣지. 일단 절 받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있어야 돼.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그게 있더라. 저도 그걸 느끼는데 나이에 따라서 돈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못 해주면, 그러니까 윗사람한테는 뜯어 먹으면 되니까 그러는데 내가 윗사람 쪽으로 점점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밑에 사람한테 어느 정도씩 이렇게 이걸 해야 돼. 이걸 못 하면 밑에 사람한테 무시받아. 밑에 사람도 대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더라고. 그게 일종의 품위유지인가 봐.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아무튼 이 39위 신들이 있는 거고, 그게 화엄경 보살, 아, 저 뭐야, 세주 묘원품. 세주가 세상의 주인인데 그게 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신들이 이렇게 딱 운집하는, 그래서 39명이 운집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인도신들, 그 당시 인도신들 최고 대가리들급을 39으로 하는 거고, 그게 누구냐면, 대천안주 주지신, 뭐, 바산바현 주야신, 뭐, 희목관찰 중생신, 뭐, 어쩌고저쩌고, 그, 화엄경의 악창계에 나오는 39명의 이 신들, 이 신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 지금 제가 있는 여기 같은 경우는 신중탱화가 39분이에요. 저걸 씌워보면 39분.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요청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좀 많은 데도 있어요. 가보면 많은데. 그건 104위.
39 플러스 우리 동네 신들, 우리 전통적으로 있었던 신들을 섞어가지고 총 104으로다가 늘린 거예요. 증거한 거지. 예, 이 동네하고 이제 섞인 거지, 섞인 거.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같은 이런 데는 대부분 다 평지기 때문에 산신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인도 가보시면 알아. 중국에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땅과 관련해서는 성황신. 성황신이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토지신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지신이 그냥 땅이라면 얘는 이렇게 영역을 나누는 어떤 성읍에 대한 관할하는 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황신. 그래서 성황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국적인 거고, 우리는 산이 많기 때문에 산신. 그래서 절에 가보면 산신각, 산령각, 그 다음에 뭐, 이게 많죠?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한 절에 산신은 두 군데 모시는 데도 많이 있다. 산신각도 있고 삼성각에도 모시고 산신이 얼마나 이렇게 그건 어쩔 수 없었던 게 우리는 호랑이가 너무 호환이 많아서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호환이었던 거예요. 앞에 나오는 게 더 언어의 선행이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비중이 큰 걸 앞에 놓거든요. 부모 천지 사제 이리 봐봐 형제 다 앞에 나오는 게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호환이 마마보다도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산신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근데 집 안에서는 조왕신, 그래서 내호조왕, 외호산신 아예 있어요. 이런 말들이 있어. 내호조왕은 이제 불관리, 부엌관리. 예, 우리는 난방을 해야 됐기 때문에 부엌에서 불을 관리 잘못하면 이제 뭐 초가집 뭐 그거 절단나는 거 일도 아닙니다. 특히 겨울에 더 조심해야 돼. 이유는 뭘까? 겨울에 건조하고 이러니까 불 한번 붙으면 초가집에 불 붙으면 절단 나겠지 그냥 딱 생각해도. 그리고 한 집만 절단 나지 않는다니까 한 마을이 절단 난다니까 그 초가는 날아다녀요. 이렇게 집불 타봐 그럼 나른다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정월 대보름 세시풍속에서 달집 태우기를 정부에서 자꾸 규제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거예요. 그게 날아가서 산불을 내거든 지금 상황들이. 그러니까 불이 날아다니는데 뭐 근데 초가 위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봐. 야 이거 한 마을 전체 타겠다. 그러니까 서로 죽자고 규제하는 거죠. 불에 대해서. 그래 우리나라 4대 명절 중에 하나가 한식. 불 끄고 새로운 불을 받는 불의 명절이죠. 불의 명절.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원래부터 저런 신중이 대단했느냐, 신들이 대단했느냐, 그거는 아니고, 화엄종이 유행하면서.